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발견되었길 바라며 오늘 리딩할 주제는 신이 주신 나의 재능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보석들 중에 유독 빛나는 세 가지의 재능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제너럴 타로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리딩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고른 타로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카드를 한 장 더 골라서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카드 고를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에 놓아드린 요정 카드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10초 드릴게요. 카드 선택 마치셨나요? 랜덤 번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쁨과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별의 요정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니라 이미 이 염원을 이룬 후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우리 별의 요정님의 재능은요, 이 염원을 이루기까지의 끈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소망을 그냥 상상으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나 실행을 하지 않고, 또는 실행까지는 했으나 중간에 지쳐서 끝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별의 요정님께서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면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끈기 있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단계를 밟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도 엄청 체계적으로 잘 세우시는 분이고 쉽게 지치지 않는 끈기와 체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본인이 지닌 재능 중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재능으로는요, 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뜻하는 키워드는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우리 별의 요정님의 재능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했을 때 이거다 하면서 언제나 기가 막힌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좀 창조적이신 그런 면모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우리 별의 요정님의 재능으로서는요,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남성이 까치발을 들고 여기 칼들을 한 다섯 개 들고 쓱 하고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혹시 도둑질을 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별의 요정님의 재능은요,
그 사람의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깨 너머로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제빵이 하고 싶어요. 학원을 등록을 하시고 딱 목표를 설정해요. 내가 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최대한 뽑아간다. 배울 수 있는 것 최대한 내가 다 뽑아가겠어. 그리고 그 배움을 단지 그냥 머리에 넣다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흡수력과 적응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재능을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재능이 빛을 내는 각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끈기가 빛을 내는 상황은요. 투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여인이 룬을 가린 상태로 칼 두 개를 들고 있는데요. 상황이 빨리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빨리 다양한 선택지에서 무언가를 막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선호하시기보다는 내가 차분하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잘 판단을 해서 옳다구니 이거구나 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제일 선호되는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빨리 무언가를 치기보다는 내가 이 목표를, 이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 감정적인 또는 금전적인 여유가 충분했을 때 본인의 이런 재능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재능을 어느 상황에서 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여기에선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딱 봤을 때 이 여인이 밤중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조금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 뭔가 부정적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 중에서도 후회, 미련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 재능이 빛을 낸다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혼자서 조용히 상황들을 복기하고 고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유가 없고 빨리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좀 느긋하게 본인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이세요.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기보다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간을 둔 다음에 무언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까부터 같은 얘기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본인이 들고 있는 이 재능 타인의 재능을 들고 와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 적응력, 학습력 이러한 재능이 빛이 내기 위해서는요 여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여황제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감 그리고 여유, 풍요로움, 결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과 조금 친밀한 관계일 때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잘 맞은 상대에게서 재능을 들고 오기가 쉽다. 조금 더 배움을 가지기가 쉽다.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관계가 조금 무겁고 잘 안 맞고 어딘가 조금 무서운 선생님 밑에 있기보다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좀 잘 맞는 선생님한테서 이런 재능들 같은 것들을 쏙쏙쏙쏙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제가 아까부터 선생님과 학생 관계로만 예시를 들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 때로는 가족, 때로는 직장 동료 어떤 뭐 직급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그 사람과 어떤 편안한 관계를 맺고 조금 더 친밀해졌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어떤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을 본인의 것으로 활용을 하시고 배워가시는 그런 학습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주위의 어떤 동료분들이라든지 배워야 하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이러한 본인들의 재능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만약에 본인의 이러한 재능들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본인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 또는 본인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대한 카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끈기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진지하다. 매사에 진지하고 어떤 상황이 봤을 때 이 상황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신중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활용하지 못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본인도 원래 이러한 성향을 타고났는데 이러한 성향에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박한 긴장감 속에서 빨리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이 노출이 되고 그 무언가 진득하게 배우고 진득하게 단계를 나아가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상황, 또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목표나 소망이 없을 때 본인은 한없이 게을러지시고요, 성장 욕구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해서 본인 또한 이제 발전이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좀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약에 이런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이 결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 여기서부터 다 비슷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또한 경계하는 카드예요.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끊임없이 주의를 살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또 이 카드가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또 조금 부주의하고요. 앞에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조금 더 이것보다, 이 작은 별보다 더 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고민하면은 더 좋은 방안이나 더 좋은 멋진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일단은 해. 이걸로 그냥 대충 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더 들여다보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할래. 약간 이렇게 본인도 살짝 포기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흥미도 빨리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 학습 능력,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스트렝스 카드, 본질적인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도 앞서 보여줬던 이 여왕제 카드랑 똑같이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신뢰감을 처음부터 천천히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좀 단단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가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로 나왔다는 거는 또 반대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본인은 주위에서 조금 편안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과 천천히 교감을 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배워오고 학습해오고 그 사람의 아주 긍정적인 장점들을 본인의 장점으로 끌고 오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런 관계성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주위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면은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사귀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어. 이 사람이랑 뭐 뭘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게 조금 얕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본인 또한 조금 지치고 인간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그런 회의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상황적인 조건도 정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신 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하나 뽑고 1-1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욕망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일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 그리고 큰 목표, 열망이 있어야지 이 재능들이 빛을 발하고 이 재능 또한 마치 거기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듯한 재능이지만 좀 여유 있는 상황 그리고 친밀한 관계와 같이 좀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것을 너무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너무 혼자서 애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의 주위 환경이 너무 자신을 닦달하고 계속 어떤 긴장감 속에서 빠르게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요, 너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놓고 휴식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직접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의 요정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바람의 요정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요정님이 지닌 첫 번째 능력은요, 6 of 완즈 카드예요. 되게 딱 보시기에도 리더십 있고
단결력이나 협동심이 되게 좋으세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자신감 있는 리더십과 그런 이끄는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분들도 되게 잘 따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든 팀별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인데요. 그런 집중력도 우수하신 분이셔서 본인의 능력은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 특히나 발휘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능력으로는 Ace of Cup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떤 변천,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무리 봐도 뭔가 미래적인 가능성이 없다. 전체적으로 딱 보았을 때 이거는 계속 잡으면은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미련을 가지지 않고 깔끔하게 손을 딱 털어버리시고 다음 단계, 다른 업무 쪽으로 다른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의 요정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시기를 가늠하는 능력이라든지 좀 타이밍을 보는 능력, 그리고 결단력이 되게 있으신 분이세요.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겨울왕국의 원래 엘사가 지금 선역으로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악역이었대요. 근데 메리꼬를 성우가 부르는 거를 듣고 엘사는 악역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선역으로 엘사를 전체적인 스토리 수정, 노래 수정까지 다 대공사를 치렀는데 오히려 그 엘사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겨울왕국도 이제는 누구나가 다 아는 유명한 애니 영화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보고 여기서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능력, 그런 능력을 타고나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바람의 요정님이 지닌 마지막 능력으로는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운명, 전체적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 바람의 요정님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운도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좀 잘 잡으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고 좋은 흐름을 딱 타서 그 기회를 딱 잡는다. 회사 같은 걸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라인을 좀 잘 탄다든지, 직감 같은 것도 좋아요. 임기응변, 우리가 그 운명을 전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흘러가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임기응변력을 발휘를 해서 좋은 흐름을 타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우리 이 세 가지 달란트가 빛을 내는 상황, 제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리더십 능력이 빛을 발하는 때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의 타고난 운도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운 자체가 조금 일복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좀 리더십도 있으시고요, 사람들도 잘 따르시고 받쳐줄 만한 능력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바람의 요정님을 앞으로 세우는 상황도 마련이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잘 타라. 굳이 거스르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을 앞으로 가로고 등 떠민다면은 옳다고나 하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것,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본인 주변의 사람들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군가가 오히려 좀 등을 좀 떠밀어줬을 때 그 뭐 내가 좀 나서줘야겠지 하는, 오히려 더 빛을 내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저희 Ace of Cup, 우리 타이밍을 보고 가늠하는 결단력, 이 재능이 제일 빛을 발하는 카드에서 Two of Cup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컵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좀 팀 프로젝트나 약간 좀 팀별로 하는 활동들에 많이 활약을 하시는 바람의 요정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사실은 너무 갑자기 기존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없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한거 아깝지도 않아요? 우리 끝까지 해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호 이해, 신뢰 관계가 두툼한 상황일 때 이런 빛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잘 따라와주고, 내가 봤을 때 A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우리 새롭게 B로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 이랬을 때, 아, 물론이죠. 우리 팀장님.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팀장님 선택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동료분들, 주위 사람들이 있어야 본인의 능력이 빛을 발한다.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일이겠죠. 팀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본인의 타고난 운, 그리고 흐름을 잘 타는 능력, 이 능력이 빛을 발하는 상황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딱 봤을 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남자의 표정이 매우 평온하고 오히려 후광이 딱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매달려 있다는 것은 조금 다사다난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꼼짝 못하는 상황을 의미를 해요. 어디 뭐 조직이라든지 어느 상황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은 그 상황이 매우 평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바람의 요정님께서는 어느 정도 조직적인 곳에 있는 게 좋은데 그 조직의 완전 대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조직의 팀장 아니면은 그 대표 아래 직급 그런 쪽에 조금 더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수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들어간 회사나 조직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이나 흐름이 일단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에 임기응변력이 좋다.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를 다니신다고 보면은 이번에 어떤 일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광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섭외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위기 상황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누구랑 이거 배우랑 이렇게 했는데 그 배우가 갑자기 당일 뭐 촬영을 캔슬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다사다난한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력은 되게 좋다. 다만 어쨌든 조금 회사 체질이시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가 있는 편이 본인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단 안에서의 흐름을 타고 상황을 대처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세 가지 달란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은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월드 카드는요, 메이저 카드에서 제일 완성을 뜻하는 카드, 제일 끝에 있는 카드예요. 어떤 거를 달성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그런 카드인데 이게 활용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나왔다는 거는 조금 반전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을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해나갈 동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조금 건태로움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조금 현상 유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약간 슬럼프, 같이 일할 게 없거나 본인 혼자서만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너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수동적이거나 그렇다면은 본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앞으로 나서서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게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시기를 잘 가늠하는 변천의 능력. 이 능력이 잘 활용되지 않았을 때는요,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 살짝 구설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 해온 것들을 뒤집어 엎자, 다른 거를 하자, 이거 다른 걸 해야 될 것만 같아 해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혼자서 숨기시면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A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꽁꽁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구설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상호 이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표출을 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 말고 다른 B를 할 거라면은 A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B로 행해야 된다. 그 마무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흐름을 잘 타고 이런 능력들이 잘 활용되지 못했을 때 우리 나인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끝까지 해내는 끈기, 인내,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좀 반대로 보자면은 제자리걸음, 발전성이 없다. 너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어쨌든 회사나 어떤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으신 편이신데 그 조직이 너무 발전 가능성이 없고 너무 이제 흘러도 이렇게 앞으로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공장형 이런 곳에서 일하시면 좀 검태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수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본인도 그런 성향을 타고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사를 가더라도 조금 창조성이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처음에 잘 고르시고 들어가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공장형보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 바람의 요정님 전체적으로 들고 계신 달란트 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람의 요정님의 행운 좋은 카드 하나 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만한 감성 카드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자애로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컵은 관계성,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 하시는 일을 보시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앞에 나서서 팀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인의 뜻도 확실하게 하되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을 따라주는 사람들을 조금 더 믿고 신뢰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해두시면 마치 자유로운 바람처럼 어디까지든 날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우리 바람의 요정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재능 달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투 오브 완즈 카드가 의미하는 건 어떤 달성감,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는 그런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으로 치면은 겨우 1단계 보스 하나 클리어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지 모드를 클리어했으면 이번에 하드 모드 클리어해야 되고 하드 모드 클리어했으면은 이제 더 익스퍼트 모드를 클리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가능성과 성장 욕구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도 오를 수가 있는 사람 마치 그 분야의 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재능으로는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도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조금 친절하시고 좀 배려심 있는 모습 거기에 사람들이 다 끌려요. 그 매력을 계속 발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은 내가 따르고 싶어 이 사람과 조금 친밀한 관계를 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어떤 무리에 있을 때 그 무리의 분위기 메이커 그 무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이런 것들이 재능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물방울 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재능으로는요 투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투 오브 스워드 카드가 의미하는 키워드는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시는 냉정하게 바라보실 줄 알아요. 다양한 관점으로 두 가지 선택들, 상황들을 유심히 보시고 자신에게 정말 딱 맞는 결단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능력을 지닌 분이다. 통찰력, 냉정함, 그리고 결단력 이런 재능을 지니신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이 지닌 이 멋진 재능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성장 욕구 그리고 우리 야방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상황은요 파이브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살짝 딱 봤을 때
결핍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 그림이 아니라요. 이 그림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대한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좌차도 있고 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핍을 느껴요. 내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물방울이 요정님은 오히려 그런 결핍된 상황에서 아주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주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치 막 무슨 예를 들어서 좀 판타지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주 지루해하시고 내 뭐 다 이루고 다 해놨는데 아, 또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심심하네.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할 만한 게 딱히 없네. 너무 지루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본인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불을 태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야망, 성장 욕구를 재능으로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께서 이 매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펜타클,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의미하는 키워드는요, 현실성,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드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인망, 이런 거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주는 재능이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본인은 이러한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앞에 나서서 리드하는 상황이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아니면은 뭐 조별 과제, 팀 프로젝트 여기에서 리더급이 되셨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하실 수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을 보고 이 사람은 목표도 높고 그리고 끝까지 달성하려는 책임감도 있고 정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를 얻는 게 정말 많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나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본인이 들고 있는 이런 결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는 상황은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농부가 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들이 있어야만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도 보시면 되게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본인은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놓였을 때 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졌을 때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경험적으로 터득하시는 게 좋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한 플랜 A를 한번 해보고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플랜 B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해결을 하시는 것, 결단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제일 맞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재능이 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러한 달란트들을 혹시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본인의 상황과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이러한 성장 욕구, 야망이 잘 활용되지 못했을 때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지션 카드는 아주 창조적인 카드예요. 나의 재능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 언제든지 한번 와봐. 약간 준비 자세가 된 카드인데 완전히 그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의 탑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런 재능이 발휘가 되지 못하면은 마치 역마가 낀 사람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일했다가 그러다가 본인도 조금 현타가 오시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득하게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던가 창조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물방울의 요정님이 가진 이 매력이 발산되지 못했을 때 더 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완전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신비롭고 조용하고
뭔가 아주 비밀스러운 카드예요. 본인의 매력은 드러났을 때 빛을 발하는 매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게 되는 상황, 뭔가 본인이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요, 본인도 더 속내를 밝힐 의지도 없어요. 그런 의지가 박탈당하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냥 가만히,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히 뭐 더 친해지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람은 속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뭔가 이 사람은 숨기는 게 너무 많아서 다가가기 조금 어색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 조금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들,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런 결단력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적으로 엮여지자면 아까와 계속 같은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또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황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도전해보고 시행착오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내 노력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뭘 하겠어, 나에게 오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은 더 하지 않고 계속 멈춰있는 상태, 본인이 머리에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적으로 해봐야지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카드는요, 본인은 앞에 나서야 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창조적이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경험적으로 몸으로 조금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몸이라는 게 진짜 막 활동을 막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있을 때 본인은 이 재능들을 누구보다 멋지게 활용해서 더 높은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물방울이 요정님 조언 카드 하나 뽑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적인 욕망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카드, 아주 매력이 있으시고요, 드러나는 마치 사주로 치면 도화살, 근데 도화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끼는 그런 도화살이 아니라 본인도 앞에 나서서 향기를 탁 퍼뜨리고, 얘들아 날 따라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날 따라오면은 내가 진짜 그 경지를 보여줄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런 책임감, 리더십, 진짜 누구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매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매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갇혀있고 억압되고 너무 획일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혹시라도 좀 창조적인 일이나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물방울이 요정님 나중에 언젠가 어떤 분야의 탑으로서 TV에 나오거나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물방울이 요정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래요정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래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달란트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달란트는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키워드 자체가 진지한 카드, 조금 신중하고 목표 하나를 위해서 되게 공을 들이는 카드예요. 아주 계획적이시고요, 집중력도 엄청 좋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탐구심도 좀 있으세요. 지식을 향한 어떤 열망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 같은 것도 되게 어울리시고요, 어떤 연구직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업에 어떤 목표를 두셨다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 하나에 열중하는 그 태도, 이 태도 자체가 본인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란트로서는 파이브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키워드 자체는 상실인데, 이 카드를 재능의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반전을 시켜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틀어졌어요, 그게 엎어졌어요, 그래도 분명 상실은 있으시지만 그 상실에
해결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거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도전하는 그런 좀 성숙한 면모,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 탄력성, 그런 모습들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물의 요정님이 지니고 계신 마지막 능력은요,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계승입니다. 어떤 걸 물려받은 거, 그리고 그 물려받은 유산을 관리해서 시대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아울려서 이렇게 전달하고 번영하는 그런 카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도 결속력 있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겪은 일들,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깨달음으로써 전달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제법 있으세요. 참 조금 보수적인 면도 조금 있으신데, 여기에서 보이는 능력을 좀 지키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것 말고도 좀 기록하고,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과거의 깨달음에서 얻은 것들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끈기, 탄력성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능력인 거겠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마치 약간 책을 쓰는 사람도 되게 어울리세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자서전 같은 거를 써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책 같은 것들, 아니면 때로는 좀 연구 쪽으로도 관련된 책을 쓰신다든지 뭐 논문을 쓰신다든지 그런 것 말고도 그냥 선배로서의 재능도 확실하신 거죠. 후배한테 조금은 약간 보수적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어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듬직한 선배, 약간 그런 느낌의 재능도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았을 때는요, 약간 선생님 이런 거 교직도 조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보고 우리 달란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어느 때인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 오브 펜타클 카드 나왔습니다. 우리 탐구심, 진지함, 신중함 이런 능력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수적이고 좀 지키고 관리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그리고 본인도 안정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안정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어야지 본인도 안심을 하고 평온하게 정말 이 하나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다. 뭐 아무래도 본인도 조금 계획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독학보다는 학원을 다니시는 편이시고, 그렇게 학원을 다녀서 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의 재능도 더 빛을 발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극복성, 그리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을 하는 그런 의지와 끈기,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이 카드는 어떤 확신에 대한 카드,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중하는 카드, 정말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만 열중하는 그런 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 여기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언제든 다시 배우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느 정도 제공된 환경이 있어야 본인의 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기록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더 큰 발전을 도모하는 이 능력에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요, 6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고 그 과거의 경험을 다음 세대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 과거에서 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뭘 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가 되게 확실한 선배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또한 인수인계 확실한 거 좋아요. 대처법, 매뉴얼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거를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조직에 있을 때 또 본인만의 또 새로운 경험에 따른 매뉴얼을 구축을 하면서
엄청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보여지고요.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물의 요정님이 이러한 재능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태를 보자면요. 상실의 카드,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상황으로 보자면은 가진 것을 좀 잃은 상황, 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정된 걸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진 환경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 집중력도 같이 깨지는 거죠.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환경이 조성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돼서 조금 상실감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으시더라도 본인 자체의 탄력성,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는, 이 상황은 크게 엄청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주의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이러한 재능이 발휘가 되지 못했을 때 킹 오브 완즈 카드 나왔습니다. 킹 오브 완즈 카드로 보자면요, 조금 리더십 있고 조금 매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원래 카드는 약간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걸 좀 반대로 보셔야겠지요. 여기서는 크게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실패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다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환경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 그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많이 흔들리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일 자체의 실증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는 계속 하나에 집착하는 조금 고집스러운 면모, 그런 것들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 조금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능력의 비중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언제나 좀 일관되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외향적인 사람도 때로는 집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어쨌든 본인 능력 자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 본인의 힘을 조금 더 믿으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좀 독선적이고 억압하는 보수의 측면이 너무 강해지셔서 제한한다는 느낌이 조금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라든지 전달해야 할 뭐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본인이 이런 탤런트를 잘 활용을 하지 못했을 때 너무 조금 독선적인 성향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은 좋은 선배, 멋진 좋은 점을 주는 그런 선배, 선생님. 근데 또 다르게 나쁘게 말하시는 분, 조금 그런 성향이 너무 짙어서 고집불통이시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꼰대 이렇게 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도 조금 같이 결속하고 으쌰으쌰 할 만한, 그리고 좀 같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다음 세대나 후임, 뭐 새로운 사람들, 동료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그런 꼰대 같은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다. 좀 고집적인 그런 모습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본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본인만 알고 있고 나한테는 뭐 정보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들도 본인이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혼자서 뭘 하는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일들을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열어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위 환경 또한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는 편이 우리 물의 요정님도 조금 받아들이시기 편하시겠죠? 어쨌든 각자 맞는 관계들이 있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의 요정님한테는 이러한 결속력이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상황들이 제일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물의 요정님의 행운의 좋은 카드 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3 오브 컵 카드예요. 3 오브 컵 카드는 화합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화합, 조화롭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다 같이 챙겨갔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본인도 의지할 수 있고 좋은 점을 주면서 같이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고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더 빛을 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의 요정님 또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 믿으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물의 요정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의 요정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의 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재능을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재능은요, 3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3 오브 컵 카드는 딱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죠? 화합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단결력, 어떤 연대감, 그리고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 뭔가 소토크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요. 조금 인싸, 쉽게 말하면 조금 인싸라는 느낌이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시고 상대방의 얘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에 정말 즐겁게 얘기를 할 줄 아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업무를 하실 때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 유리하실 것 같아요. 본인도 그게 편하시고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일들 되게 유능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개척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우리 불의 요정님께서는요,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맞서는 그 능력, 도전하는 그 정신,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으세요. 나 이거 할 거야. 그럼 망설임 없이 딱 바로 추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불의 요정님의 재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재능으로는 텐 오브 소드, 스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딱 보셨을 때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칼들이 등에 딱 꽂혀서 가만히 누워있는 조금 부정적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자신이 겪은 실패와 아픔들을 전부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선다. 자아성찰 끝에 오는 깊은 깨달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본인이 어떤 정말 크나큰 아픔, 갈등, 그런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탈탈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걸음삼아 더 멋진 도전을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불의 요정님의 재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자아성찰적이시고 조금 정신적인 성장욕구도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러한 달란트들이 제대로 빛을 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투 오브 완즈 카드는요, 목표를 달성하는 달성감에 대한 카드예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이미 하나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더 높은 단계를 바라보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본인이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화합을 도모하는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좁은 인간관계를 지향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넓고 새로운 모임을 즐기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꼭 그런 상황들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보았을 때요, 같은 목표 그리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했을 때 본인의 능력에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도전 정신, 진취적인 면모 이런 것들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스승님, 정신적인 멘토 이런 분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본인을 그렇게 믿고 따라주는 사람, 기대하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때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본인이 멘토가 되시면은 본인이 멘토가 되는 대로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나아가실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 멘토가 돼서 본인에게 스승이 있으실 경우에 그러면은 본인이 하는 도전에 더욱 두려움 없이 의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조언을 구하면서 더 안정적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3 of Sword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카드 자체가 결국에는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도 그 실패와 역경을 겪어야만 되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두리뭉술한 그런 아픔보다는요, 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더 빛을 발하는 능력이다. 본인 또한 이 아픔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직시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딱 캐치를 해야지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당신의 불의 요정님의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상황이나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반대되는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남의 눈치를 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해지고 여기가 맞다면 아 그건가? 저기 뭐 아 그런가봐 이렇게 계속 수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계속 휩쓸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다. 본인은요 조금 더 앞에 나서서 뭔가 조금 더 같이 얘기하고 뒤에 있기보다는 좀 드러나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소극적으로 있으시기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모임 앞에 나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스 오브 스워드 이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뭔가 개척하고 나아가고 추진력 있게 빠바바바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멘토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멘토가 없는 상황일 때 진짜 거의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처럼 확 달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그 중도를 못 맞춰서 무턱대고 좀 돌진하게 되는 그런 면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또 그런 반대로 이렇게 나에게 기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소극적이게 될 수가 있어요. 약간 너무 조급해져서 무턱대고 달리던가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이게 돼서 완전히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처음에 있던 추진력은 온데간데 약간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 때문에 본인에게는 약간 이런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에잇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딱 봤을 때도 되게 돌진적인 카드인데 이것을 조금 반대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좀 발이 묶인 거 초조하고 좀 추진력을 조금 상실한 상태이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꽂힌 상태로 고민만 하고 누워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계속 거기에 발이 묶여서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본인이 들고 있는 그런 개척, 돌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너무 조급해하거나 너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의지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우리 불의 요정님이 지니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불의 요정님의 행운정 카드까지 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신적인 사랑,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킹 오브 펜타클 카드는요, 관용, 타인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여기서도 계속 나왔듯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 함께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팀워크도 좋으시고 협력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는 우리 불의 요정님 그리고 누군가가 기대해주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관계도 필요하신 분이시다.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의 요정님에게 조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본인 혼자서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함께 다 같이 도모하면서 나아가시면 우리 불의 요정님 뜨겁게 불타오르는 저 불꽃들처럼 어디까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스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세 가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은 모두에게 재능을 주었지만 단지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두울 때 빛나는 야광석처럼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해줄 장소를 잘 찾아가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오늘은 이만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